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기아 순정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이 아닌 시위용 전동 시트를 장착하고 출고 직전입니다. 아, 오늘의 주제는 과연 9인승을 사서 7인승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7인승을 그대로 사서 사용할 것인가,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1열에 전동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1열에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에 전동 시트, 그리고 3열은 제거하고 4열에 싱킹 시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4열 싱킹 시트를 이렇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4열 싱킹 시트는 3인승으로 이렇게 바로 올리면은 3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즉 2, 2, 3, 완벽한 7인승이고요. 특히 2열 전동 시트는 7인승 순정에 있는 딜렉션 시트와 한 번쯤 비교를 해볼 건데요,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장에는 사이드 스텝 달려 있고요. 자, 2열 시트 보고 계신데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하면서 평탄화 작업 했고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한 상태. 매번 설명드렸다시피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청결 유지는 물론 미끄럽지가 않다. 그리고 항상 관리하기가 편타라는 거. 자, 핵심. 자, 2열의 전동 시트인데요. 과연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트원에서 제작하는 전동 시트를 사용할 것인가. 그 차이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작동해 보겠습니다. 자, 시트는 전후 이동이 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7인승 순정은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그 수동 시트를 전후 좌우 이동하기가 상당히 빡빡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등판과 언더서포트는 역시 전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7인승 리무진 딜렉션 시트는 메모리 기능도 있다는 거 차이는 있지만, 물론 저희도 메모리 기능을 넣을 수는 있지만 행여나 사고 시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메모리 기능은 뺐습니다. 마찬가지 등판과 방석은 이렇게 언더서포트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침대 장거리 이용 시 침대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침대를 사용할 때는 자체 안전벨트 3점씩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승차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인 것은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 의 단점은 전후 좌우 이동이 수동이라는 거. 아트원 전동 시트의 장점은 전후 이동이 전동이라는 거. 한 번쯤 7인승 순정 리무진 시트 2열의 전후 이동을 직접 조작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트원에 입고되어서 2, 2, 3, 그리고 참고로 2열의 전동 시트는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 장치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도 설명드리며 언제든지 합법적인 7인승으로도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조하셔서 과연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가 있는 7인승 순정을 구입할 것인지, 아니면 9인승을 구입해서 2열을 이렇게 아트원 전동 시트로 할 것인지 품질 및 가격 모든 것을 꼼꼼히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사료됩니다. 자, 조만간 출시된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역시 실내 내장은 동일하게 CEO 의전용으로는 2열에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갈 것이며, 요즘 한창 유행하는 차박 시트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된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트원24 채널은 카니발 3세대는 물론 4세대 모든 정보를 담아 올리겠으니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트원 글로벤 리무진에 펼쳐질 실내 공간, 모니터 사이즈, 조명, 기타 다른 기능들도 순정과 함께 비교해서 구매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 you.
진짜 7인승. 7인승 순정 리무진 같은 경우는 딜렉션 시트를 뒤로 뺐을 경우에는 이렇게 승차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참조 대상입니다. 아, 리무진 커튼. 커튼인데 갈수록으로 다 쳤을 때는 이렇게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역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와 함께 비교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밀어도 시야는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 이거는 또 한 번쯤 안전의 어떤 고려 대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